팔 돈은 그럼 있으신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 다 빚으로. 다 빚으로. 계속 빚으로? 네, 오. 지금 가게 빚만 해도 이제 4천만 원 정도 있고요. 이제 4천만 원 정도 있고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해서 이제 갖고 있는데 얼추 2천 원 있는데. 퇴직금이나 이런 거는 다 이미 쓰신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도 야금야금 다 썼죠. 근데 이런 막 생활이 힘들다, 빚이 점점 늘어간다 이런 걸 남편한테 말씀하시죠? 네, 남편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이젠 도리어 맞짱 떠요. 막 내가 뭐라고? 누가 내가 뭐 잘못했냐? 네가 이렇게 해도 좀 참아주면 어떠냐? 좀 기다려라. 내가 노는 거냐 지금? 그쵸. 안녕하세요. 출연을 계기로 남편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남편이 사업을 접고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취직. 100만 원이라도 벌어서 정말 차곡차곡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한번 남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편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내의 고민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어질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사업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 뭐 굴러준 거 아니지 않냐고 6.25 때 사는데 왜 당신이 이러냐고. 제가 뭐 이제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그 노름을 하거나 이런 데 뭘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꼭 그런 일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한 게 아니고 저도 365일 일만 했어요. 일만 6년 했습니다. 조금 참아주면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일을 하세요? 진짜 궁금해요. 아, 제가 3D 프린터를 제조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제조, 개발. 그 미래 뜨는 분야라고 얘기가 많이 언급되는 그 분야긴 한데 사실은 뭐 중국산 굉장히 싸게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남편만의 원천 기술이 있는 거. 네. 말씀하신 건 중국산 싸고 좋은 거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들은 다 완제품. 제품들이 제가 개발하는 건 교육용 키트를 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일본, 미국 같은 데는 조립 키트로 기술 교육을 위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광단이나 초중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것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그 가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맞아요. 하고 계신지. 1인 사업가들은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판매부터 제조까지 해서 결국 지금 강의까지도 가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한다는 건 보통 성공한 사람들 보면 가정과 일 두 개를 양립할 수는 없어요. 양립할 수는 없어요. 희생이 좀 따라야 되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돈을 못 벌면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아, 가난이 죄냐? 불편할 뿐이다. 그러니까 뭐 그게 큰 죄는 아니다.